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 티니피 너를. 국내 애니메이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100여 가지 캐릭터를 내세우는 티니핑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6살 때 하트핑 보고 처음으로 좋아했어요. 티니핑 애니메이션 속 메인 캐릭터인 사랑의 하츄핑은 극장판 관객 수 120만 명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온라인 밈으로 행복핑, 슬픔핑 같은 부캐 놀이가 유행했었죠. 아이들이랑 많이 오셨네요. 제가 신세대 요정으로서 뭔가 그런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하츄핑이라는 요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사랑의 하츄핑에서 하츄핑의 목소리 연기를 맡고 있는 성우 조경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신기해요. 하츄핑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모든 티니핑들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씩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하츄핑이라는 캐릭터가 대표하고 있는 특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하츄핑처럼 저렇게 귀여우려면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고요. 오랫동안 하츄핑이랑 같이 생각하고 하츄핑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진 면이 없지 않나요? TV 시리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티니핑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쥬. 귀여워요. 앞으로 나올 티니핑 시리즈도 기대할게요. 이어서 스타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스타 요즘 뭐하세요? 입니다.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요.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는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절이 가장 바쁘다는 한 남자, 과연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쁜 일정 속 어렵게 만난 오늘의 스타. 바로 알겠네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유리상자 이세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한 소절만 들어도 감성에 젖게 하는 감성 발라드의 대명사죠.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TV를 통해서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긴 합니다. 축가 일정에 라디오 일정까지 가을이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라고요. 감미롭고 달달한 목소리와 능수능란한 진행으로 심야 라디오 DJ를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세준이 형 일단 사람이 너무 좋고요. 근데 사람들도 너무 잘 챙기면서 본인 본 업에도 워낙에 프로페셔널하시고 뭐랄까 흠이 없어요. 10여 년 전 공연을 함께하며 친해졌다는 두 사람. 요즘은 매주 월요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공연하던 세월이 긴 만큼 호흡이 척척 맞는다고요. 벌써 데뷔한 지 28년 차를 넘어선 이세준 씨.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유리상자로. 그랬나요? 그때는 진짜 바빠서 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유리상자의 대표곡 중 하나죠. 신부에게는 1999년도에 사랑해도 될까요는 2001년도에 발매됐죠. 꽤나 연식이 오래된 노래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축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단골이에요, 완전. 맞아요. 그 당시엔 워낙 바쁜 시간을 보냈던 탓에 인기를 실감할 틈도 없었다고요. 찾아주시는 곳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되게 뭐 인기가 많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는 되더라고요. 그때도 나름대로 좀 벌었겠지만 유리상자 축가를 검색해보면 동영상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축가 횟수만 1000회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때보다 지금이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요? 잘 됐다. 축가 공연으로 단련된 입담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이세준 씨. 국악 FM에서 제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의 DJ를 맡고 있거든요. 뭐 국악 방송이지만 그 국악만 나가는 건 아니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명곡들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아이고, 네. 음악이 평생 음악을 듣고 부르며 살아온 만큼 명곡 속에는 자신 있다는데요. 또 누군가의 하루 끝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행복한 일이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라디오를 마친 후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아이 등교시키는 걸로 시작해서 12시에 라디오 끝나고 우와, 집으로 길다. 가는 걸로 하루가 꽤 길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요 시간대가 제일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 진짜 너무 너무 재밌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말이 약간 어눌해지고 내일 아침에 만나. 다음날 이른 아침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찬 이곳은요 바로 인천국제공항. 공항에?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가을에 딱 맞는 노래들로 구성된 오늘의 공연. 세준 씨는 초청 가수로 그리고 MC로 맹활약할 예정이라고요.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셨나요? 아까 인사를 하시던데 원래 이렇게 해주시나요? 네, 되게 자상해요, 오빠. 오빠요? 네. 아, 이거 보면 너무 편해져. 바로 세준 씨의 오래된 팬들이라고요. 역시 여심을 사로잡는 목소리에 팬서비스까지 스타의 덕목을 모두 갖추고 계시네요. 롱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유리상자로 말할 것 같으면 OST계의 시조세! 애기야 가자! 팬들은 물론 가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을 갖추셨네요. 데뷔 28년 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대를 즐기게 하는 게 바로 세준 씨 노래의 힘이겠죠? 정규 앨범 오랜만에 이세준 솔로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12월에 또 유리상자의 오랜만에 유리상자 단독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세준 유리상자 여러분들 눈에 자주 안 보이더라도 혹시나 여러분들 레이더에 걸리거들랑 유리상자라는 팀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유리상자 이세준, 라디오 DJ 그리고 솔로 가수 이세준까지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